전 가을이었어요. 이곳에서 제게 음유를 가르쳐 주시던 때가 말입니다. 그리 되었군요. 저는 늘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군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는지 꼭 묻고 싶었습니다. 궁주님, 궁주님은 선왕파의 황후이십니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흘려버려야 할 것이 있죠. 하면 제게 피리는 왜 주셨고 비판은 왜 보내셨습니까? 공주님, 또다시 일이 훌쩍 떠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궁주님이 하신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찼습니다. 더 머물러 있다가는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리 떠납니다. 평생 무엇 하나에 도전하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좋은 저는 그곳을 차마 만지지 못하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니 꿈속에서라도 궁주님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황주서 얘가 어디라고? 왜 이리 바보 같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가지 마세요. 10년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당신을 잡지 않은 것은 잡지 않고 지낸 세월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이러면 안 된다고 수십 번 이를 악물었는데도 때로 얼음 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정신을 잃을 만큼 술에 취했는데도 그대가 잊혀지질 않았어. 아니, 잊을 수가 없었어. 나도 마찬가지요. 한 평생 떠돌기만 한 사내가 맑은 영혼의 여인을 만나 그 슬픔을 나누며 정착하노니 부디 이들이 백년 해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기뻐하며 자랑할 수 없는 이들의 처지를 살피시고 단둘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오직 서로를 아끼며 같은 날 같은 시에 잠들게 도와주소서. 공주님이 좋아하는 조개죽입니다. 어서 들어보세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유모가 해주던 이게 정말 먹고 싶었어. 보세요. 공주님, 왜 이러세요? 글쎄. 왜 이러지? 먹고 싶었는데 이거 좀 치워줘. 공주님, 설마... 정말 회임을 했단 말이오. 내 그런 줄도 모르고 몸살이 난 줄 알고 약을 지어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납니다. 태내 애기씨가 계신데 아무 약이나 드시면 아니 됩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아이 가진 줄도 모르고. 미안하오 부인. 아이를 가지다니. 아이를 가지다니.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속기침을 챙기세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설명은 차차 할 터이니 우선 짐부터 꾸리세요. 어서요. 서방님! 전하,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네 꼴이! 그것이 무엇이냐?
12년이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겠지만 12년 동안 안산에를 연모해왔습니다. 제가 이 궁궐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지요. 그때부터 그물을 연모했습니다. 오라버니, 전하의 아니만 아니었다면 저는 궁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때 이미 그분과 맺어졌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건 너는 선왕의 비였다. 압니다. 그래요. 죄라면 허울 뿐인 선왕의 비이면서 한 남자를 가슴에 담아두었던 죄이겠지요. 그 죄가 제가 받을 테이니 그분을 풀어주세요. 그분은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영모라니요. 넌 순진할지 모르나 네 언니와 널 이용하려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네 언니가 진정 야욕이 없다는 널 그 꼴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었다. 그 모습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오라버니, 네 언니와 간악한 자들은 너와 기용주 원군을 결합시켜 나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한 것이다. 아닙니다, 오라버니. 아니에요. 넌 결단코 기용주 원군과 만나서는 아니 되었단 말이다. 이 어리석은 것 대체 왜 그랬느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어찌 죄입니까? 몸도 이리 무거운데 얘까지 왜 왔소? 어디 상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나는 괜찮소. 나보다 부인이 그 먼 곳에서 어찌 오셨소? 서방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입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못 볼 것 같소. 내 꼭 옆에 있고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찾아뵐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내 그곳에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 몸조리 잘하고 천천히 찾아오세요. 공주님, 이제 그만 물러나시지요. 갈 길이 멉니다. 공주님!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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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래. 내가 보이느냐? 괜찮지? 응? 내가 보이지? 먼 곳 나리를 닮으셨습니다, 궁주님. 큰일 났습니다. 하여리 멈추질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 어찌 되는가? 저는 아무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궁주님. 감당할 수 없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다. 아이를 살린 것만으로도 천행입니다, 궁주님. 눈 감지 마라, 설아! 어이, 바보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리거라. 네 아이에게 젖이라도 물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가면 저 아이를 어쩌란 말이냐? 설아, 힘내란 말이다! 내 아이... 부탁해요, 언니.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기운 내란 말이다! 살고 싶은데... 죽기 싫은데... 살고 싶어... 죽고 싶지... 멈추시오, 원군! 원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어서 이리 오시오! 그 사람을 홀로 보낼 순 없습니다. 원군! 아이,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혈혈 단신을 나무를 아이 생각하십시오. 원군이 죽으면 그 아이 무엇이 됩니까?